안녕하세요. 아트알입니다. 오늘은 인테리어 그림을 그려보려고 해요. 아일랜드 테이블을 그릴 건데요. 아일랜드 테이블은 주방에서 요리할 때도 쓰이지만 테이블의 역할도 하죠. 깔끔한 느낌의 아일랜드 테이블을 그려볼게요. 우선 의자 3개를 그려주겠습니다. 의자는 꼭 필요하지 않지만 식사를 하는 용도로 사용할 때 필수죠. 의자를 3개 그려주고요. 선을 깔끔하게 정리해주세요. 의자를 더 단단하게 해줄 작업도 해줄게요. 아래쪽에 지지대를 그려줍니다. 의자가 높아서 저렇게 선만 있으면 좀 흔들거리겠죠? 위에 등도 그려줄게요.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펜던트 조명이에요. 또 세 개를 그려주겠습니다. 똑같은 모양으로 같이 그려주시면 되고요. 여기 레이언을 더 넣고 이번에는 아일랜드 테이블을 그려넣어줄게요. 일자로 선을 쭉 그려주세요. 발이 닿는 부분은 안쪽으로 선을 넣어주세요. 수납할 공간도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. 테이블 위에 꽃병을 하나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물도 담아주고요. 잎이 많이 나 있는 잎식물을 그려줄 거예요. 따로 꽃은 없고요. 세 가지의 색으로 다양하게 그려주세요. 긴 잎도 그려 넣어주고요. 이번에는 의자에 컬러링을 해줄게요. 선색보다 연한 색으로 컬러링을 해줍니다. 앉는 부분에도 색을 넣어줄게요.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아래로 놓고요. 이번엔 아일랜드 테이블에 그림자를 넣어줄게요. 펜던트 조명에 검은색을 넣어줍니다. 이때 틈을 살짝 넣어주세요. 그럼 약간 빛이 비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어요. 노란색 전구도 넣어줍니다. 빛이 나는 모습을 살짝 넣어줄게요. 이번에는 랜드를 그릴게요. 이렇게 랜드의 꼬리도 그려주고요. 표정도 그려주겠습니다. 웃고 있는 랜드예요.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컬러링을 해줄게요. 랜드에게 색을 그려 넣어줍니다. 몸쪽 무늬도 같이 그려줄게요. 이렇게 이번엔 볼터치를 해주겠습니다. 흥얼거리고 있는 랜도예요. 랜도가 있는 아일랜드 테이블을 완성했어요. 지금까지 아리였습니다. 오늘도 행복하시고요. 다음에 또 만나요.